우선 저도 뭐 마찬가지로 시나리오가 재밌게 봤고요. 제가 감독님한테 시나리오 끝난 덮자마자 전화를 드려가지고 아니 어쩜 이렇게 덮자마자 전화했나? 맞나요? 그죠? 네, 아마도 그러실 거 없습니다. 예. 어쩜 이렇게 영화를 이렇게 상업적으로 썼냐고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제 캐릭터를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의 역대 이렇게 웃긴 캐릭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재미나게 일 봤고요. 네, 그래서 전화해서 기분 좋게 전화했던 거예요. 아, 저 모르겠어요. 저희는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외국어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랐는데요. 나는 참 외국어에 재능이 없구나. 근데 또 외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니까는 생각보다는 재능이 있다 그러더라고요. 네, 선생님께서. 선생님께서. 제 선생님께서. 외국어 선생님께서. 네, 그래서 난 재능이 있구나 그냥 믿고 있어요. 왜냐하면 어색한 영어도 기본적으로 네. 영어를 잘 해야 할 수 있잖아요. 많이 고민 많이 했고요, 사실은. 네, 제가 딴 건 몰라도 영어는 그래도 조금은 해요. 벗고 나올 것 같은데 이제. 아, 죄송합니다. 이렇게 또 속마음을 예. 뭐 벗고 나온 적도 한번 있긴 했는데. 네. 아 그렇습니까? 예, 두근두근 내 인생 같은 경우에서는 뭐 속옷만 입고 있었어요. 네. 속옷도 물 안에서 벗고 수영을 하고 했었는데 뭐 아무튼 네, 그 질문이 뭐였죠? 아, 앞으로 입어보고 싶은 의상 뭐 딱히 잘 의상은 잘 모르겠고요. 뭐 지금 찍고 있는 영화에서 좀 되게 거시 같은 의상을 좀 입고 있긴 한데 아, 걸어지로? 네, 예. 네, 그런지한 룩을 네, 입고 있는데 네. 자 만족하고 이제 있습니다. 대한민국을 그런지 룩으로 예 돌풍으로 네, 정말 좀 신나고 통쾌한 그런 정말 범죄 오락 영화 예, 여기 막 얘기 써 있듯이 진짜 그런 영화 한번 만들어 보려고 많이 노력했었고요. 아마도 네 좀 나름 네 굉장히 재밌을 거라고 네, 어느 정도 자신은 있으니까 네, 극장 오셔서 확인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